예, 이명박 정부, MB 정부 때 20주가 넘는 그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으면서 시행이 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이 4대 강 보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일부 정부의 그 조치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 강 중에서 이두개 강,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온 거 앞서 전해드신 대로 세 개보는 해체, 그다음에 두 개보는 상시 개방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단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다른 데는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교수님 오늘 정부 발표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4대강에 대한 평가를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하는 어떤 기반이 됐다. 이때까지는 감사원에서도 이게 잘못됐다 여러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상식이 흐르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어떤 예. 첫 걸음, 또 4대강에 대한 예. 자연성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작가분들 통해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초에 이 4대 강 현장을 직접 조사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4대 강 사업에. 근데 네, 22조 원 그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렇게 큰 돈을 들여 설치했던 이런 보호, 또 주변 시설들을 다시 이제 철거한다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번에 환경부가 조사평가위원회에서 한걸 보니까 수질, 생태, 이수, 지수, 그다음에 보안전성, 지역인식 이 6개 분야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해보니까 영산강의 죽산보 그리고 금강의 세종보, 공주보는 철거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다. 다시 해서 보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하고 다 봤을 때 지금이라도 철거하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상으로 볼때더 예. 이득이다라는 인식을 그런 연구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단 철거가 일단 일부 보호에 이제 결정이 됐고 또 상시 개방도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는 녹조 문제, 악취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 해소될 거라고 봐도 될까요? 완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왠구하니까 4대강이 하천을 모래를 파내므로 인해서 하천이 평평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문을 열더라도 그래도 일부 구간에서는 물이 고여 있는 구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수질 개선이 뭐 되게 됩니다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해서 그러게요. 우리가 보의 수문을 열면은 그 수문이 있는 쪽에서 물살이 있지만은 그 고정보 다시 해서 콘크리트로 보고로 만들어진 데는 물이 또 고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런 데에서는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렇지만 옛날보다 훨씬 더 예. 축소된 규모에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 철거 또는 수문 상시 개방으로 인해서 녹조 문제는 대폭 개선될 예. 것이고 예. 악취 문제도 국부적으로는 발생하지만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아까 저희 취재 기사에는 이제 공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사례였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보철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 가운데. 그다음에 가뭄에 대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나중에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우려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네. 어떤 일부 우려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은 어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양한 시각은 소통과 또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합의점을 가야 되겠죠. 그 일각에서 지금 보를 철거를 또는 수문을 완전 개방하면은 물 사용하는데 다시 해서 가뭄이 더들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4대강 사업 이전에 공주보 인근을 포함한 4대강 유역에서는 물부족 사태가 없었습니다. 물부족은 산간 농촌 지역이라든지 도서 해안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만큼 4대강에는 옛날부터 물이 많이 흘렀다. 지금 현재 보가 있는데 보는 물을 저장하는 하천 구조물이 아니고 물을 가둬놓는 그냥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것 같으면은 농사철에 보에 이제 가둬져 있는 물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한 7, 8년간 보 운영 과정을 보면은 보에서는 그와 같이 수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 다시 얘기해서 4대강에는 4대강 사업 전에도 충분한 물이 흘렀고 그리고 보를 철거하든 어느 상시 수문 개방하더라도 4대강 인근에는 가뭄 걱정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걱정이 좀 덜어지네요. 교수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4대강 보 철거 얘기 나눠봤습니다.